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벌금 70만 원,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돼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입구에 대형 창고형 마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 들어봤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투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행 취재했습니다. 봄 감자 주 생산지 춘천 서면에는 하얀 감자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한 달 후면 감자 수확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도내 시장군수 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김철수 속초시장은 선고 유예를, 김진아 양양군수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산불 피해 복구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영동 북부지역 지자체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30일 잇따라 열렸습니다. 먼저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 이외 추가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회적 영향과 파급을 고려할 때 중대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과 재난 업무 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재판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응을 해야죠.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또 제2심에 또 올라가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소를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노인 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는 같은 날 열린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하는 직무에 전 스스로 충실했을 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 시장의 허위 사실 유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그 송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심려끼 지어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그동안 심려를 끼쳐진 부분을 일로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1심 선고로 이경일 고성군수를 제외한 김진아 양양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은 각각 군수직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재난복구 작업 등 지역 현안이 쌓여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지적합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고속철. 이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성 속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산불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색 삭도 문제, 케이블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요. 이렇게 지역에 산적한 현안들이 있을 때에 이제 자치단체장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빨리 정리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이제 재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검찰은 속초시장과 고성, 양양군수 1심 선고에 대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원주 지역의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이 황폐화할 것이란 우려와 거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박건상 기자가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초입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마트가 지난 2014년 이곳을 매입해 대형 판매시설을 짓겠다고 원주시에 입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최근 들어 이를 두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일대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 마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은 9만 9천 제곱미터가량, 축구장 14개를 합쳐놓은 것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상인들은 지역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며 원주시가 허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은 뭐 모든 품목이 다 들어가잖아요. 뭐 신발, 가방, 의류, 옷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우리 뭐 지금도 사실 경기가 안 좋은데 상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마트 쉬면 그날 사람들이 마트를 안 갈 뿐이지 그렇다고 시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반면 혁신도시 입주민들은 창고형 마트와 극장 등이 들어오면 주거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 거기가 물건이 싸더라고요. 첫째 싸고 이런 데 비해 조그만 마트를 비해서 싸고 괜찮은 것 같아요. 주민의 편리성도 있지만은 주변에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도시, 혁신도시가 그 몫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이달 초 주민 의견 청취를 마쳤지만 아직 창고형 대형마트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갖고 있는 부지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개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부지를 갖고 있다가 개발이 안 되고 매각하는 경우도 가끔이 있고요. 네, 아직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지 앞 편도 3차선 확장과 차량 출입 허용 구간 위치 변경 등을 조건으로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 산불 이후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 동해안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희망 투어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동해안을 관광하는 게 바로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일입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한가하던 속초 해수욕장의 모처럼 관광객들이 밀려듭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드넓게 펼쳐진 모래밭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온 관광객들은 산불 피해 지역 희망 투어 참가자들입니다.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광에 나선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뭐 장사에 제가 가서 뭐를 산다든가 먹는다든가 이러므로써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관광객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1박 2일 동안 속초와 고성, 강릉 등 동해안 일대의 명소들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에 동해안 명소 관광은 덤입니다. 맛있는 먹거리도 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중앙시장 갈 거거든요.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특산물도 사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희망 투어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에게 버스와 숙식을 지원했습니다. 희망 투어는 지난 23일 처음 시작됐고 다음 달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됩니다. 지역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2차 피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 경제 관광을 통해서 기여하고자 이제 이런 희망 투어를 기획하고 이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산불 이후 관광객이 크게 줄어 지역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있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후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한 가운데 한국인 중 두 명이 강릉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현지 시각 29일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의 탑승객 명단에 강릉에 주소를 둔 61살 장모 씨와 57살 박모 씨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주소지가 같은 점 등으로 미뤄 부부로 추정되며 재난당국은 현재 이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2시 55분쯤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의 한 1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내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감자꽃 하면 어떤 모습인지 떠올려지시나요? 감자가 못생긴 건 누구나 알아도 감자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그려지는 분 많지 않으실 텐데요. 요즘 봄 감자가 유명한 춘천에는 감자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네모난 밭에 푸른 작물이 줄지어 자라고 있습니다. 흡사 푹신한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화려한 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얀 꽃잎과 샛노란 수술은 어느 꽃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은 이 꽃은 바로 감자꽃입니다. 작년서부터 피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이 폈어요. 이 넓은 들판에 뭐 메밀꽃 필 무렵 하는 평창 그거보다도 이렇게 대면적으로 피고 이것도 밤에 보면은 아주 장관입니다. 봄 감자로 유명한 춘천시 서면에 요즘 감자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두 달여 전 심겨진 감자가 땅 위로 쑥 자라 꽃까지 피운 겁니다. 감자꽃은 참담스럽게 피었는데요. 앞으로 수확까지 농민들에겐 가뭄이라는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감자가 다 자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이제 약 한 달여. 본격적으로 물이 필요할 때인데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 비가 내린 날은 단 3일뿐이고 그 양도 평년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당분간 비 없는 날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걱정이 더욱 큽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이때 지역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활짝 핀 감자꽃처럼 남은 감자 농사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가운데 춘천시 서면감자는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하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성기석입니다. 영농철이 한창인 5월,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제때에 파종이나 열매 솎아내기 등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영농에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서 농가 풍경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 사람 손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기자가 직접 사과 농장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보탰습니다. 체험 리포트 홍정표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농촌 일손이 한창 급한 사과 농장으로 일하러 갑니다. 적과를 하러 갑니다. 사과나무에 많이 달려있는 열매를 갖다가 골라주는 일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찾은 곳은 경북의 명산 청량산을 마주하는 봉화군 명호면. 해발 500m 고지의 사과재배 농가입니다. 4만 3천 제곱미터, 만 평이 넘는 사과 농가에는 베트남인 4명과 농장 주인 부부가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빨간 사과, 이 사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 맛있는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 가위가 필요한데 지금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맛있는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 일손을 도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할 일은 사과 열매를 솎아주는 적과 작업.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이 일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사과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적과는 이 사과나무에 있는 많은 열매 중에서 상태가 좋은 거 하나를 빼고는 다 잘라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분이 이 상태가 좋은 하나로만 공급돼서 품질 좋은 사과가 생산이 되거든요. 보통 나무 한 그루에는 수백 그루의 수백 가지의 수백 개의 이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잘려나가는 작은 사과 열매들을 보면 아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사과 재배를 위해 꼭 해야 합니다. 5천 그루가 넘는 사과나무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저보다 경험 많은 베트남 농부들에게 한수 배우지만 말이 잘 안 통해서 영. 요거를 요거 남겨놓고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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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잘하는 거예요? 오, 굿, 굿, 굿. 하나. 하나. 오. 오케이. 굿.
사과 재배는 일일이 직접 사람의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그동안 10명 이상이 한 달간 이 같은 작업을 해왔지만 올해는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부부를 포함한 6명이 한 달 보름 이상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 사과가 먹기는 쉬워도 사과 하나 참 이래 사과 하나 이래 알 굵게 하자면 시간이 진짜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꽃가에서부터 딸 때까지가 그러니까 뭐 그건 10개월을 그건 10개월을 계속 사과 밭에 사과에 손을 줘야 되거든요. 산골짜기 오지마을 사과 농가는 정말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다행히 숨통이 트인 것은 군청에서 시행한 계절제 외국인 근로자. 농업 경험이 있는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 4명이 석 달 동안 농가에서 숙박을 하며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중매마들 하면 공업 평범과 그냥 엄청나 부요. 재혼 베트남 소비 베트남 thời gian ngắn. Còn bên này là thời gian dài. Bên Hàn Quốc là thời gian dài hơn ạ. Các chị đi làm ở bên này thì thấy công việc cũng bình thường và cũng vui. Bên nãy người ta chưa ghi âm. 농장주는 사과 적과 작업 중에도 주문 사과를 보내는 일로 분주합니다. 저온 창고에서 사과를 꺼내 일일이 포장해 다시 10km 떨어진 우체국으로 가서 택배로 보냅니다. 한낮에 해가 넘어가는 늦은 오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지만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6월 초순까지 적과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실제 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제대로 안 열어지거든요. 사과는 다른 농산물하고 또 달라요. 그 다른 거는 거의 다 뭐 기계화 많이 되고 이런데 사과는 기계화가 별로 안 되거든요. 거의 없어요. 산속 깊은 곳에 사과나무들은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일손 하나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일손이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사과밭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사과밭에서 체험 리포터 홍정표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가 연세대 미래 캠퍼스로 교명을 바꾸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학교 측은 새로운 비전을 비전 2030으로 정하고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자율융합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혁신 의지를 담아 캠퍼스 명칭을 미래 캠퍼스로 변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 선택 특성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학문 분야별 특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신동면 혈동리에 들어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하루 평균 165톤을 소각해 전기 4만 6천 킬로와트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만 5천 킬로와트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연평균 4억 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서 하루 평균 생산한 51톤의 슬러지를 시멘트 업체에 판매해 연평균 3천여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군이 산간계곡 자연휴식연재를 2022년 5월 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자연휴식연재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평창군은 1991년부터 평창읍 원당 하일계곡과 박림면 창수동계곡, 봉평면 흥정계곡을 지정고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4개 산간계곡에 대해 자연휴식연재를 3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 출신 국민 작사가 고 박건우 선생을 기념하는 제10회 박건우 가요제에서 조용필의 모나리자를 부른 정윤아 씨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박건우 공원에서 열린 이번 가요제는 지난 17일 예선을 통과한 11팀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초대 가수로는 정수라와 이창환, 이대헌 씨 등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지역 주민들이 공연을 즐겼습니다. 고 박건우 선생은 모닥불을 비롯해 단발머리, 자유인 등 3천여 곡을 작사했습니다. 전국에 가요제가 많지만
작사가로서 가요제를 이렇게 크게 여는 데는 박건우 가요제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원주 시민들한테 문화적 정서를 함양시키고 또 그분의 업적을 개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군은 민통선 북쪽 지역에 훼손된 산림 1헥타르를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 복원 대상지를 선정한 뒤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내년부터 복원 작업을 시행합니다. 고성 지역 민통선 북쪽 지역은 8만 7천여 헥타르 규모로 천연기념물 12종과 멸종위기 야생식물 1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림 복원 작업은 산사태 예방과 산림 생태 환경 개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진행됩니다. 영월군이 결혼 비용과 결혼 이민자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영월군은 다음 달부터 영월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초혼자에게 결혼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만 50살 미만 농업인에게 지원하던 결혼 비용 500만 원은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의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에게는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양구군이 민선 7기 중점 추진 전략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에 나섭니다. 양구군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청년 농업인 연령 범위를 만 40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하고 사업비 70% 한도 내에서 1인당 2천만 원까지 농기계 구매와 자재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영농자금을 지원합니다. 양구군은 이 밖에도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금 지원과 단체 영농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소리를 통해 위급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음원 감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CCTV 음원 감지 시스템은 일상 소음인 70dB 이상의 현장 음원을 감지해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표출하게 됩니다. 강원랜드는 이를 통해 근무자들이 상황 발생을 보다 빠르게 인지해 화재나 고객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CTV 음원 감지 시스템은 강원랜드 내 고객 운집 장소에 우선 7대가 설치됩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은 30일 태백시 원동마을과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산불 예방과 불법 산지 전용 행위 단속 및 산림 내 자생식물 보호 등 도유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또 도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산림 부산물 등을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보호 협약의 기간은 5년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5월 31일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강원 영서는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홍천 14도, 원주 15도, 강릉 21도입니다. 낮 최고기온 원주 24도, 춘천 25도, 강릉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중반에는 조금 높겠습니다. 산지와 동해안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금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와 남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31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6도, 충남 16도, 전남 15도, 경남과 부산 17도입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4도, 충남과 전남 25도, 경남과 부산 22도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햇볕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